워낙 또 지문이 많고 아~ 그리고 장르적 특성상 사실 대사가 많이 않은 극이라 그렇군요. 어 이거 소설책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부장님 오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준다. 좋은 아침이요? 좋은 아침 소리가 나와요? 어안이 벙벙해서 재석을 바라보는 준하. 신육 장례식장 분향소. 비서진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 권지영 정무를 보고 멈칫하는 사람. 오, 지디요? 오. 지디는 양세형 씨가 주신. 아 예. 잘 지내셨습니까? 아우 저 전무로 승진하신 거 감축드립니다. 고마워요 박 차장님.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해서 회사를 위해 일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지만 아 이런 역할이 너무 잘 어울려. 맞은편에 쭉 들어오는 손 재석의 잔을 가로챈다. 김원희 과장입니다. 어 김원희요? 어? 김원희. 와 스케일 엄청 큰데. 세 잔 마시면 막 취하겠다. 내가 마시마. 아유 이거. 밤. 전대리 생일 파티 중인 오피스텔. 캔맥주를 들고 건배하며 포즈 잡는 사람들. 준하, 포즈를 취하려다가 뒤쪽에 장례식장에 뭔가 부딪힌다. 장식장. 뒤쪽을 쳐다보다가 힐끗 보는 장례식장 오르고. 장식장. 아유, 너 피곤하실까 봐요. 어떻게 좀 제가 좀 해갈까요? 어떻게? 네, 아유. 거잖아요. 세영이가 좀 읽을까요? 아, 세영 씨가 이거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많이 했어요. 다시 현재 무한상사 사무실로 돌아오면 사진을 내려보다가 겨우 하다가 일이 다 끝난 듯 가방 들고 퇴근하고 있는 전하. 전하. 일이 다 끝난 듯 가방 들고 퇴근하고 있는 준하.